이데일리 편집국 기자와 함께 시장의 주요 이슈들, 또 산업, 또 기업들 얘기 좀더 뎁스 있게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편집국의 김경은 기자 나오셨는데요. 2차 전지 관련돼서 지난번에 인천 청라 배터리 화재 사고 난 직후에 김경은 기자 2주 전입니다. 딱 나와서 그때 김 기자가 저이 코너에서 이제 정부가 9월 달에 종합대책 내놓을 것이다라고 이제 단독 취재한 내용을 말씀하기도 하셔서 그 이후에 이제 지난 2주간에 상당히 좀 이슈가 계속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들은 종합을 해보고 시청자분들이라든가 투자자분들 또 자동차, 그러니까 전기차 갖고 계신 분들 굉장히 좀 혼란스러워 하시는 부분들 오늘 하나하나 좀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저도 이제 이 혼란스럽다는 말씀을 드렸던 게 그때 이제 우리 김 기자하고 2주 전에 말씀 나눌 때는 이게 이제 큰 틀에서는 국내 2차 전지 업체들한테 좀 수혜가 될 수도 있다, 상대적으로. 뭐 그런 말씀도 좀 듣고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분위기는 이제 그거에 더해서 그럼 이제 도대체 누구 말을 믿어야 되는 것이냐. 막 지금 현대차부터 LG, 엔솔 등등등 2차 전지 업체들, 전기차 업체들 다양한 얘기들을 나누고 있는데 포인트는 도대체 화재 원인이 뭐야? 여기에 좀 모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김경은 기자 취재하신 내용들 좀 말씀 들어보면서 혼란을 조금 해소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100% 충전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저희 같은 생각은 그냥 배터리는 무조건 소위 말해서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만땅. 그러니까 100% 충전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화재의 원인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와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지금 인천 청라 배터리 화재 사건 이후로 과거 같았으면 이제 잘 보도되지 않았을 그런 갖가지 전기차 화재 사건들이 계속 아, 보도되면서 옛날 것들. 네네, 그렇죠. 뭐 과거에 이런 것들이 이 정도 규모의 화재는 보도되지 않았겠지만 계속 이렇게 보도되면서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 그렇죠. 사람들의 궁금증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화재의 원인이 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문가 진단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과충전도 하나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대안으로 90% 정도 충전을 하는 게 대안이 될수 있다, 네. 권고된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나오면서 이게 과충전이 주요 원인인 것처럼 단정 짓는 분위기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서울시가 90%까지 충전한 차량만 그 지하주차장 진입을 예. 허용하겠다라는 대책을 발표를 하면서 그거 논란 되게 많았죠. 그렇죠. 갑론 을박이 굉장히 예. 가중되는 양상인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서울시에서 내놓을 대책이냐, 그러면은. 그렇게 딱 막아놓으면, 그러면 어떤 사람은, 90%가 조금 넘으면은, 그거를 그 자리에서 또 확인을 해야 될 거고, 이런 번거로운 절차도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어쨌든, 그날 그 대책 나오고 나서 여러 가지로 뭐 말도 많았고요. 비난도 나오고,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근데 이게 또 전기차를 갖고 있는 분과 안 갖고 계신 분들 사이에도 이게 굉장히 또 생각이 달라서요. 자, 하나하나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과충전. 네. 그러니까 충전을 과하게 했다. 이게 정립된 정의가 있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과충전이 원인인지 여부를 따져보기 전에 과충전이 그러니까요. 먼저 정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과충전이라고 하는 것은 전격 용량을 초과해서 충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쉽게 말해서 네. 충전이 완료가 됐는데도 계속해서 충전을 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건데요. 그게 기술적으로 가능한다, 일단 가능하다는 얘기구나.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보호 장치가 보통은 네, 이렇게 있는 경우가 많고요. 보통 BMS라고 우리 얘기 듣고 뭐 있는 거. BMS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 핸드폰도 그렇고요. 네, 너무 뜨거우면은 이게 충전이 안 되는 이런 경고 메시지 보셨을 겁니다. 네. 네.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리튬 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제품들이 충전할 때 이게 규격 아닌 다른 충전기로 충전한다든지 하면 이게 과도하게 뜨거워지는 경우가 있고요. 이렇게 필요한 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충전기를 사용을 하거나 충전 시간이 과도하게 넘어가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네, 종종 적은 사례긴 하지만 화재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고 합니다. 뭐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충전 시에 양극에서 리튬이온이 이제 충전하는 과정에서는 음극으로 이동을 하는 네, 거거든요. 그렇죠. 네네네. 그럴 경우에는 과충전이 되면 리튬이온이 과도하게 나와서 이게 음극으로 다 들어가지 못하고 누적이 되면 분리막이 손상이 될수 있고 그래서 내부 단락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일단 지금 인천 청라 화재 사건만 놓고 얘기를 하면
일단은 뭐 공식적인 그런 화재 원인으로 이렇게 나온 건 아닙니다만 과충전 얘기가 일단 많이 나와서요. 근데 그게 좀 어떻게 보면 명확한 근거, 누구나 다 납득할 수 있을 만한 근거가 과연 있는 것이냐, 이 네.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전기차 화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터리에 불이 붙으면 네. 저희가 저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열폭주에서 그렇죠. 완전히 소화됩니다. 네, 그 다시 말하면 저희가 블랙박스도 이게 차량 같은 경우에는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 예, 예. 완전히 소화되면 이거를 원인을 탐색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증거가 인멸되는 거군요. 그렇죠. 증거를 파악할 수 없는 상태까지 가게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배터리 화재의 경우에는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는 사례도 있고 이번 인천 청라 화재 사건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이제 뭐 공식적으로 정부가 이런 입장을 확인해주기는 어렵겠지만 저희가 이제 좀 암암리에 들려오는 비공식적으로는 검경이 이번에도 원인을 밝혀낼 수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게 다 완전 소화된 거예요? 네, 완전 이제 전소된 경우에는 원인을 밝혀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네. 뭐 예를 들면 이제 지난 6일 같은 경우 충남에서 발생한 EV 전기 EV6 예. 화재 같은 경우에는 다 전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좀 원인을 밝혀낼 수는 있지만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배터리가 원인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렇죠. 이야기도 나오는 것이고요. 뭐 어쨌든 이렇게 인천 사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장기 주차 중에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게 정황상 아마 이게 과충전이 아니라 배터리의 불량, 네, 분리막이나 뭐 셀의 손상이나 그런 것들이 원인이 아닐까라는 추정이 나오는 거긴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과충전에 의해서 불이 발생하는 경우가 실제 사례로도 많이 지금 조금 줄어든 것도 또 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전기차 화재 사건의 네네네네. 케이스 중에서. 네네. 과거에는 이제 전기차 화재 사건은 한 40%가 충전 과정 중에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과충전이 원인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긴 했지만 물론 기간이 좀 짧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전용기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발생한 8월까지 발생한 전기차 화재가 24회가 있었고 네. 그 중에서 이제 주차 중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14회가 주차 중이었고요. 그리고 충전 중 화재 건수는 5건이었습니다. 즉 다 3배가량 더 높은 거죠.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해서 과충전이라고 추정이 되는 충전 중 화재는 네네. 오히려 적고 네네. 그냥 주차해놨을 때 네네. 화재가 더 많이 났다. 네네. 그리고 뭐 충전 중이라고 해서 이게 반드시 배터리의 문제가 아닐 그렇죠. 수도 있죠. 그것도 충전기의 단정할 수 없죠. 문제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과충전이 원인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또 방지 기술이 충전 과정에서는 충전 중에서는 많이 이제 도입되어 가고 있고 기술력 수준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이제 과충전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글쎄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에 화재 사건 나온 이후에 되게 좀 하기 두드러진 어떤 그 모습이 우리 이제 완성차 업체들의 굉장히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그 어떤 대안 제시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된 그다음에 자신감 네. 성능의 자기네 전기차에 대한 자신감 표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차하고 기아가 거의 뭐 바로 우리는 문제 없었다. 우리는 과충전 이런 것 때문에 뭐 화재가 나고 이런 경우가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온 얘기가 현대차와 기아는 100% 충전을 해도 안전하다. 이렇게 사실 100% 충전해도 안전하다라는 얘기를 기업에서 쉽게 하기 힘든 거잖아요. 굉장한 자신감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도 드는데 이걸 근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크게 이렇게 자신한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그 앞서 언급한 대로 과충전이라고 하는 것이 충전이 완료된 이후에도 계속 작동 전압 이상으로 충전이 지속하는 그렇죠. 것입니다. 네. 근데 이제 전기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근데 사용자가 충전을 100% 하더라도 배터리 수명을 위해서 사용 가능한 용량이 남겨놓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소비자가 100% 완충을 하더라도 실제 더 많은 충전 용량이 남아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만일 그보다 더 충전이 되는 상황이 지속한다면 BMS라고 하는 배터리 관리 시스템에서 차단이 되기 때문에 네. 과충전이 화재 원인이 아니라고 단언을 하는 이유입니다. 현대차 기아는? 네. 뭐 물론 이렇게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BMS가 고장이 날 수도 있죠. 그렇죠. 네. 네.
BMS 그렇지만 이제 BMS 고장이나 고장이라고 하더라도 셀이나 분리막 결함이라면 이90% 충전하는 것으로는 화재를 막기는 어렵겠죠. 뭐 예를 들면 100% 충전했을 때 제조상으로 남겨둔 용량이 30%라고 하면 이거를 90%로 충전을 한다면 40%가 남는 거지 그렇죠. 않습니까? 근데 화재 발생의 트리거가 되는 포인트는 100%라고 하면 100% 충전했을 때 화재 위험이 높아지기는 하겠지만 아직 30%가 더 그러니까.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30%냐 40%냐의 차이는 크지 않다라는 겁니다. 티핑 포인트가 어디에 있느냐, 100%에 있지 않기 그런 때문인데요. 거죠. 네네. 그래서 이렇게 100% 충전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아서 화재를 예방한다라고 하는 건이 과도한 제한이 될수 있다라는 게, 그렇죠. 네. 그런 주장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서울시가 좀 다소 섣부른 정책을 내놓지 않았나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좀 파악을 해보면 배터리 제조사 같은 경우에는 최대 담을 수 있는 에너지보다 70% 수준만 완성차 업체에 제공을 하고요. 또 완성차 업체는 여기에서 또 사용 가능한 용량보다 일부 용량을 남겨놓고 한다라고 합니다. 즉 30% 이상의 충전 용량이 남아 있는 거죠. 저희가 계획판에서 100%라고 확인을 하더라도 그 이상의 충전 용량이 남아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전기차 이제 본격적으로 타기 시작한 지 대략 한 4, 5년, 3, 4년 네네. 됐다고 하는데 이런 얘기도 사실 처음인 것 같아요. 100% 충전했는데도 2, 30% 더 충전했으니 여력은 원래 배터리에 있는 거다. 다만 100% 충전은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딱 그거 100%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뿐인 거고. 네, 그거는 대체로 이제 배터리 수명을 위해서 그런 그렇게 수명을 위해서 한다고 그렇다는 합니다. 얘기인 거고. 지금 현대차하고 기아에서 이제 BMS와 관련해서 굉장히 강한 자신감을 표명을 하다 보니 그런 BMS가 전가의 보도냐, BMS가 게임 체인저냐, 이렇게 과연 볼 수가 있는 건 이것도 어차피 기술이고 기계인데 그런 얘기도 있고 또 BMS 관련 이슈들은 이게 또 여러 가지 뭐랄까 제도적으로 의무상이 아닌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들도 있어서 BMS 관련 이슈들도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짚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 BMS가 이제 전기차 배터리의 두뇌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네, 이렇게 두뇌로서 셀 상태를 실시간으로 진단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보가 제조사에게 전달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 주로 이제 많은 정보들이 전달되긴 하지만 안전과 관련된 걸 보면 고전압 부품 절연 여부나 어떤 장기로 지속했을 때 문제가 될수 있는 배터리 셀 간의 전압 편차 그리고 모듈 온도 같은 이런 안전 정보가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보가 제조사에 실시간으로 전달이 되면 이 사전에 또 화재 발생 가능성을 파악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네요. 네네. 왜냐하면 이런 이상 신호가 단기간에 발생해서 갑자기 화재가 벌어지는 것이 아니고 한 2, 3일 정도 사전 징후가 있다라고 합니다. 미리. 네네. 그 EV6 화재 당시에도 이 BMS가 사전에 그 경보를 자체적으로 울렸다라고 합니다. 이게 사후 그래요? 조사에서 밝혀진 내용인데요. 하지만 이 차량의 경우에는 차주가 BMS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조업체와 차주 모두 제때 경보를 받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조치도 할수 없었던 그럼 그 것이고요. 말씀은 BMS가 사전에 그 배터리에 뭔가 이상 징후를 시그널을 받아서 이좀 이상해 좀 한번 체크해 보세요라고 뭔가 그 어떤 메시지라는 걸 내가 차주라면 받으면 그래 하고 뭔가 정비소로 가든가 뭔가 조치를 취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기아 같은 경우 기아 EV6 이번 화재 사건에서는 그런 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미리 그걸 파악하지 못했던 파악하지 것이죠. 못했다. 예.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은 그것만 사전에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구조만 만들어진다고 하면 그러면 내 전기차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어떤 기회가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렇죠. 배터리 화재 같은 경우에는 막을 수 있는 어떤 여지가 훨씬 더 그러니까요.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BMS 정보 공개와 관련해서도 지금 이슈가 두 가지 정도로 나뉘는 것 같은데요. 이 BMS 정보 수집을 제조사가 하려면 이 차주의 데이터 제공 동의가 필요하고요. 개인정보 동의. 개인정보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제조사도 이제 교통안전공사에 BMS를 통해서 수집된 정기진단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되는 건데, 이 모든 것들이 현재는 의무 규정이 아닌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술이 도입됐지만 제대로 쓸수 없는 상황인 거죠. 우리만 그런 거예요? 다 그래요?
지금 여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초기 설정할 때이 BMS 정보 제공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차량 작동 제어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합니다. 네. 그건 사실 강제네. 그 그렇죠. 의무네, 일종의. 네네네. 그래서 지금 정부도 이 위치 정보 같은 이 개인의 민감한 그렇죠. 정보를 제외하고는 BMS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논의는 하고 있지만 아직 뭐 검토 중인 사항이라고 결정된 바는 없다라고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도 있는 건데요. 지금 당장 이 기아가 전날 발표한 신규 정책이 이제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상 신호가 감지되면 고객에게 문자를 보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것도 동의를 해야 되는 걸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법적으로 강제되면 아무래도 이런 화재 사건들을 예방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글쎄요. 예. 근데 항상 따라붙는 게 결국 개인정보 유출 관련된 부분이네요. 네, 이게 그렇습니다. 어디까지는 굉장히 공적으로나 또는 개인적으로 어떤 그런 안전성 이런 부분에서 필요한 건데 또 어떤 거는 또 굳이 뭐 이렇게 참이 디테일에서 굉장히 어디까지 내 정보가 공개돼야 그러니까요. 되는지 우리는 또알수 없는 그런 두려움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관계부처가 지금 협의 중이라 라고 하고요. 또 이와 별개로 또 완성차 업체들이 BMS도 정보를 또 공개해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죠. 완성차 업체들도 그게 사실은 좀 번거로울 수 있는 일종의 규제로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그렇죠. 되겠죠. 네네. 뭐 물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 BMS와 관련해서 이제 자기들이 15년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만약 근데 BMS 정보 공개가 되면 기술 유출 우려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정보 제공에 대해서 완성차 업체들의 결단을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그 같습니다. 사실은 그 처음에 그 배터리 제조사 그거 인증제 얘기 나올 때 그때도 김 기자 말씀하셨던 내용이긴 한데 이것도 이제 일종의 영업비밀스럽게 해서 이제 별로 공개하는 걸 그동안에 꺼려왔던 거다 이런 식으로 약간 그렇게 뭐 소위 말해서 이제 변명을 했던 건데 이 BMS 문제도 결국은 기술 유출 우려, 뭐 개인정보 우려 등등등 여러 가지 또 사실 복잡한 문제들이 충분히 뭐 이해는 됩니다. 근데 어쨌든 뭔가 뚫고 나가야 되는 건데 이번에도 이 BMS 관련된 것도 현대차가 또좀 적극적으로 나왔다고 그러는데 현대차의 입장은 뭡니까? 네, 현대차 그룹이 이렇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온 배경을 조금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현대차 그룹이 영업 비밀로 여겨지는 배터리 제조사 정보 공개에도 굉장히 선제적으로 굉장히 빨리 했어요. 나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어서 이 기술 유출 우려가 있는 BMS 정보도 공개를 했거든요. 네, 지난번 이제 제조사 정보 제공이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2주 전 방송에서는 당시 저희가 분석했던 것이 이런 완성차 업체들의 제조사 공개가 그 K 배터리의 호재가 될수 있다, 반사이익이 될수 맞아요. 있다 예. 이런 기대를 했었었는데요. 어쨌든 경쟁이 중국이랑 그렇죠. 굉장히 심하니까. 왜냐면 이제 완성차 업체로서는 저가형 배터리를 자율적으로 채택하면서 비용 관리를 할수 맞아요. 있는 여지가 줄어든 거고, 그리고 그렇죠. 평판을 위해서도 배터리 제조사 브랜드도 관리해야 되는 그렇죠, 그런 요인이 그렇죠.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국내 배터리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보면 완성차 업계가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전향적이라고 보고 있는 건데요. 아, 이렇게까지 하는구나라는 평가가 나온 이후에 이번 그 BMS 정보 공개도 굉장히 전향적이라는 이유가 나오고 있는 이유가 지금 전기차 화재 이슈가 너무 장기화되고 있고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서 그러면 그 이상으로 캐짐이 장기화되지 않을까 그렇죠. 하는 제일 두려운 어떤 게 그거죠. 두려움이 지금 배경에 깔린 게 아닌가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BMS 정보 공개도 지속적으로 이슈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보니까 CATL도 그 자기네도 이제 자료를 내 가지고 세계 1위 배터리 업체 CATL 배터리는 믿으셔도 됩니다. 뭐 이렇게 자기네들 굉장히 이제 그거를 강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비단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번 사건이 화제가 되면서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뭔가 어떤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는 걸 막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나 생각이 좀 드는데 이게 BMS 기술력만 놓고 보면 현대차하고 기아만 이렇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게 아니라 며칠 전에 이제 LG엔솔도 또 자료를 내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더군요. 우리 뭐 특허 이런 것들이 엄청 많다 이러면서요. 근데 실제로 그게 굉장히 유효한, 유의미한 그런 특허들이 이렇게 많은 건지 이것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거 좀 보셔야 될 부분이 지금 LG 엔솔이 내놓은 이 조사를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한 겁니다. 그 BMS 특허 관련
전수조사를 그 정보조사 업체와 함께 전수조사한 결과 최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 특검 건수 상위 10위에 든 한국, 중국, 일본 배터리 업체들 특허 건수는 총 13,500건이었습니다. 네. 네. 그 중에서 우리 배터리 3사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의 특허가 네. 55%, 7,400건이나 달합니다. 반이나 없네요, 정말. 네네. 네. 대부분의 그 BMS 안전과 관리에서 우리가 얼마나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지, 기술 개발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수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우리가 초창기부터 배터리 안정성 문제에 대해서 2차전지 업체들이 신경을 썼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네. 그렇게 이렇게 그러나 완성차 업체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이런 특허 기술들이 얼마나 도입되고 채택되는지 여부가 사실 그렇죠. 중요한 만큼 BMS 정보 공개가 또 강화된다 보면 이런 것들의 도입 속도도 가팔라질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절대 글로벌 MS 비중으로 따지면 우리가 밀리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CATL하고 우리 2차전지 업체들하고의 이 MS 차이도 적 벌어지긴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번 사건이 우리 2차전지 업체들한테 또 나아가서는 전기차 완성차 업체들한테도 되게 좀 기회 요인이라는 부분에서는 되게 공감을 충분히 얻는 것 같고 이 어쨌든 이 안정성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ESS 이게 사실은 이 화재와 관련돼서는 에너지 저장 장치 이게 사실 원래 먼저 좀 그렇죠. 네.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사고를 쳤었던 거잖아요. 네네.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 ESS 화재 사건 때문에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ESS 업체들이 우리나라 2차 전지 업체들이 ESS 쪽에 시장 점유율이 높았는데 그 다음부터 중국에서 밀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중국이 뭔가 거의 지금은 80%를 그렇죠.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걔네들도 우리 화재 때문에 자기네들이 수혜를 얻어서 지금 그렇게까지 시장 점유율이 높였던 것처럼 반면에 이번에는 우리가 그런 걸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이게 너무 이제 친 우리 기업화적인 뭐 그런 뭐 생각일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만 근데 기회로 분명히 삼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 네, 뭐 지금 뭐 워낙에 안전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가 이 산업 전환을 하고 있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친환경 산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 도입 과정에서는 삐그덕거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어떤 부분이 삐그덕거리는지는 안타깝게도 이렇게 소입고 외양간 고치는 맞아요. 격으로 나타나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ESS 화재 같은 사건들을 통해서 반면교사 삼아서 이 배터리 이 같은 경우에는 점점 더 안전성이 보강되는 그렇죠. 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가야지 캐짐도 해소가 될 거고요. 네. 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은 내연기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내연기관차도 네. 오랫동안 저희가 이렇게 사용을 하면서 안전성이 강화된 네. 부분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또 화제가 되고 있는 이야기가 또 있더라고요. 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액침 냉각주가 지금 요즘 뜨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원래 데이터 센터 때문에 네. 이미 한번 그 뭐 떴던 건데 일단 미국의 뭐 버티브 홀딩스 같은 이런 회사들 주가 많이 올랐던 게 사실 액침 냉각이 뭐 이런 얘기 때문이었는데 이게 2차전지 그러니까 배터리하고도 관련이 있다. 네, 네. 지금 이게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이 전고체 배터리가 이제 대안이라는 기술적 대안이라는 뭐, 그렇죠.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 이어서 액침 냉각 기술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이제 데이터 센터랑 ESS 위주로만 그렇죠. 네, 개발이 이루어진 부분인데요. 이거를 전자제품이나 배터리 같은 이런 배터리 같은 다른 것으로도 적용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어차피 열이 발생을 하니까. 네, 액침 냉각이라고 하는 게 이게 보니까 전자제품이나 배터리 이런 서버 등을 전기가 통하지 않는 비전도성 액체에 담가서 열을 식히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셀에서 다른 셀로 열이 전이가 안 되는 거죠? 것을 네, 막아주는 그런 기술인 건데요. 실제 그 대만의 스타트업이 지난해 한 전시회에서 액침 냉각을 적용한 전기차용
배터리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이미 나왔군요. 네. 근데 이 특수 용액은 윤활유하고 비슷해서 정유 업체들도 속속 개발에 나서고 있는데요. 아직은 개발 단계이고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다만 이 전기차 배터리에 적용되는 기간까지 시간이 소요될 예정이지만 SK엔무브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배터리에도 적용 가능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검증하고 있는 네. 단계라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짧게 우리가 좀 김경훈 기자와 계속해서 2차전지 관련된 화재 이후의 얘기들을 하고 있으니까 전기차 포비아 이제 이 부분 김 기자가 이제 취재를 계속 하시면서 뭔가 나름의 단상이 좀 생기셨을 것 같아서 짧게 네. 전기차 포비아 관련돼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한 말씀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네. 뭐 지금 전기차 포비아 사실 저도 전기차 차주입니다. 네. 그래요? 네네. 약간 우려되는 바가 진 않지만 이 전기차에 대한 포비아가 좀 약간 다소 과장된 측면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게 친환경 산업은 우리 인류 역사상 이렇게 단 한 번도 우리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경제 산업 구조를 전환하지 않았던 것을 인류가 해내고 있는 실험인 겁니다. 그렇죠. 네네. 이렇게 이를 통해서 이제 환경과 인류가 공존하는 어떤 진보적 기술 개발이 당연히 선제돼야 되는 건데요. 분명히 이렇게 삐그덕거리는 과정은 있겠지만 이런 심리적 거부라고 네. 하는 것들이 기술적 제약보다 훨씬 더 이런 전환을 더디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차분한 대처 그리고 업계의 발빠른 대응 등을 통해서 합리적 이성을 좀 되찾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새로운 기술, 닷컴 버블도 결국은 닷컴 버블이라는 거 지나고 난 다음에 인터넷이 이제 완전히 보편화된 것처럼요. 그 구글 CEO 얘기가 생각이 나나요? 그 과소 투자 때문에 그러니까 생존에서 밀리는 것보다는 과대 투자를 해서 이기는 게 낫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처럼 어쨌든 가야 될 길이라면 그 사이에는 여러 가지 생채기, 스크래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또 극복해내고 아무리 소유권 외곽한 곳이라도 결국 가야 될 길을 가야 되지 않느냐. 그게 인간의 문명이 진보한 또 이유이기도 하니까요. 네, 김경훈 기자와 함께 오늘 2차 전지 관련된 후속 얘기들을 자세하게 좀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또 혼란스러워하시는 부분들에 대해 좀 더 해소가 됐을 길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